네, 안녕하세요. 유유자적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미나 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월간 미나라는 곳입니다. 월간 미나는 잡지예요. 미나를 주제로 한 잡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복색창이나 어디든 치신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미나 관련 다양한 소식이 있어요. 뭐 전시 관련 소식도 있고, 뭐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몇개 찾아놨거든요. 자, 보면 이런 식으로 악역포수법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됐어요. 자, 악역포수의 원리랑 제조법, 이런 거에 대한 게 조금 과학적으로, 근거적으로 좀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저는 이런 거 정리할 때좀 텍스트 기반으로 된 거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런 글 보고서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종이는 왜 번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가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재료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겠죠? 자, 왜 한지는 번지는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나중에 저도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실은 두 번째 녹화라서,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사이트 좋은 점이 여기 보시면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어요. 텍스트 중심이긴 하지만 아주 좋죠. 유용하죠. 자, 이렇게 정은 작가님의 이렇게 나비 그리는 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저장이 되겠죠? 여기엔 도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면 여기 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여기 분체 사용하셨는데 어떤 색 넣었는지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색깔을 내시는지, 어떻게, 어떤 순서로 칠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마다 팁이 막 나와요. 얼룩 없이 홉을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네. 이런 거 너무 좋죠. 저는 어떻게 보면 텍스트가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영상은 어디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몰라서 다 들어야 되지만, 텍스트는 좀 눈으로 봤을 때 시각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가님이 나비 그리는 법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아, 나비. 저 예쁜데 손이 많이 가는 나비. 예쁘다. 그쵸? 그래서 이런 정보도 있고요. 여기 하나 더 보시면 김민선 작가님이 알려주는 호랑이 그리는 방법. 이건 시리즈로 한몇번 나온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호랑이 많이, 주제로 많이 그리시는 작가님인데, 이제, 이렇게. 너무 멋있다, 그쵸? 얘도 오른쪽 마우스 해볼까요? 자, 이미지를 다른, 이것도 저장이 됩니다. 네, 이거 도안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이렇게 수목 방식으로 소나무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털을 어떻게 치는지,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색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늘긴 하겠지만, 이렇게 먼저 이제 이해를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발인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중간 작가님의 그런 팁이 나와요. 너무 좋죠. 이게 시리즈별로 나오니까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자주 들여다보시고, 뭐, 그림 관련된 소식을 좀 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편집하거나 이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만간 일정 공지하고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그림 생활 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